다들 맨발로 걷고 계시네요. 아, 발 시릴 것 같은데. 용감하게 신발과 양말을 벗습니다. 이 길에는 냄비도 닦고 오면 신발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데나 신발장입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인 건 들었는데 겨울에도 괜찮나요? 맨발도 처음에는 발이 좀 시리고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된다 그럴까요? 뭐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발에 열이 나서 뭐 영하 10도 뭐 이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에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영님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답니다. 직장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서 그로 인해서 몸속에 이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으려고 3년간 수술방에 7번을 들어갔다 오고 병명조차 알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죠. 무려 7번의 수술 끝에 직장에 생긴 치료를 겨우 치료했지만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했죠. 살이 큰지더라고요. 그때 90kg를 좀 넘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걷기 할 때 이 벨트가 한 칸씩 줄어드는 거를 이제 느꼈고 그런데도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원래 몸무게 80m로 떨어지더라고요. 상영님에게 걷기는 건강을 되찾아준 고마운 운동이죠. 새로운 걷기 운동으로 각광받으며 맨발 걷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 과학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열풍만큼 의학적으로 맨발 걷기를 권고하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압 효과는 있겠지요. 맨발 걸음을 했더니 활성화 산소가 적어져서 노화를 방지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비약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뚝 떨어져 있고 염증 확률이 정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맨발 걷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